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인의 임성훈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 지태 서재 책으로 갖고 온 책은 바로 이거죠.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가 결혼했다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책이 되게 오래됐어요. 한 십몇 년도 더 됐나? 이 소설이? 네, 그 박현욱 작가의 장편 소설. 네, 사실 이 책을 좀 지난번에 제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골랐기 때문에 좀 한번 좀 한동안 좀 수위가 센 책들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진짜로 수위가 좀 세고요. 네, 물론 이 책 자체가 19세 미만은 못 사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뭐 문학 작품이니만큼 뭐 누구나 살 수 있고요. 다만 뭐 이 책에 쓰여진 표현 수위가 19금 정도가 아니죠. 한 일단 등장인물부터가 19금이 아니죠. 뭐 29금이지. 네, 어쨌든 표현 자체는 거의 29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그러면 이 책에 뭐 스토리를 스포할 생각은 없고 뭐 등장인물 뭐 등장인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좀 약간 느낌 뭐 표현 수위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네,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이 책에서 제가 이게 뭐 요 안에 뭐 그림 같은 게 뭐 그려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그림 같은 건 없고 일단은 이 소설을 읽는데 조금 뭐 좀 약간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좀 약간 빨리빨리 익혀 들어갈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축구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그 뭐냐 남자 찐 주인공인 덕훈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인 이나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축구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 축구로 친해졌고 네, 축구로 네,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고 결국 결혼까지 하고 뭐 일단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 전후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때를 구성이 되고 물론 국대 축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프리메라리가 얘기가 나와요. 프리메라리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EPL 얘기가 좀 나오고 그 어쨌든 이 유럽 축구의 흐름을 좀 안다면 또 재밌을 그런 이제 소설이 되겠어요. 일단은 축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은 표현 수위가 굉장히 야해요. 한 제가 29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단은 이 남녀 주인공이 그 이제 그런 우리 그 관계를 한다고 하죠. 그 생수. 네, 그 생수를 되게 뭐 결혼 전에 이미 연애 시절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표현 수위는 굉장히 야해요. 그리고 되게 뭔가 이 표현하는 게 되게 섬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너무 섬세해가지고 이게 그 저처럼 뭐 좀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한다면요 그 상상하는 게 네 상상 이상일 거예요. 네 그렇게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표현한 수위가 좀 상상 이상이다. 일단 그렇다는 걸 좀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아내가 결혼했다잖아요. 아내가 이혼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네 결혼 상태에서 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 역사 관련된 그 컨텐츠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슬람 세계가
일부 사척까지 둘수 있다. 부인을 4명까지 둘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남편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결혼제도?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제도가 일夫일처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네, 결혼제도가 일夫일처.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夫일처인데, 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나가 뭐 덕군 씨만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책을 보면 좀 우리가 보면 그래 한 사람하고의 연애를 해요. 한 사람하고의 연애를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사귀지는 않더라도 사귀지 않는 시점에서 또 여러 사람을 마음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좀 끌려서 이 책을 읽은 거였거든요. 솔직히 그런 남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가 20대였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읽었는데, 결론은 솔직히 답은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답은 못 정했고, 제가 뭐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결혼하게 될지 어떤 사람하고 자녀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승훈 씨, 나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해야 될것 같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이 소설의 표현 수위보다 좀 나름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 진짜 좀, 그래, 그 19금 표현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나하고 몸의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나하고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하고 몸의 대화를 또 나눠. 네, 여러분들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 입으로는 차마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다들 뭐 아시면서, 다들 알거다 알잖아요. 뭐제 영상을 볼 정도면 알거다 아는 분들일 테니까 뭐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남녀 간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나가 좀그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으로 이거를 좀 얽매이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의 그 교리까지 접목을 하다 보면 솔직히 좀 되게 약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아니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시대별 흐름에 따른 축구 얘기를 좀 알고 싶다 하면 뭐이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면요 뒤에 그 여기 뒤에 참고 자료로 하면요 그 여기 참고 자료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진짜 축구와 관련된 좀뭐 전문적인 뭐 기록 같은 것도 뭐 찾아보고 뭐 축구의 역사 뭐 이런 얘기도 좀뭐 찾아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욱 해설위원이 쓴 책도 여기에 참고 자료가 있어요. 네, 서영욱 해설위원이 쓴 책도 여기 참고 자료가 있고요. 어쨌든 좀 축구와 관련됐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머릿속에 쌓아두고 나중에 축구를 볼 때, 이 선수가 예전에 이랬었다 뭐 이런 것도 좀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약간 축구를 약간 접하는데도 또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이미 그래도 축구는 대표팀 축구 뭐 이런 건좀 열심히 봤었다가 저는 그 유럽 축구를 좀 아무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야 좀 약간 본격적으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박지성 선수라든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로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해외 축구를. 뭐 어쨌든 저는 실제로 뭐 스포츠 보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역사 컨텐츠하고 스포츠 컨텐츠를 같이 다루는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책 저는 갖고 있는 지 한 십몇 년 됐어요. 십몇 년 됐고 뭐 일단은 뭐 그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 책 읽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남녀 관계와 관련된 소설 뭐 우리가 직접 연애를 못 하더라도 이 소설 속에 있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읽어도 좋았고 뭐 아니면 네 진짜 그런 걸로 좀 읽어도 좋기는 해요. 그 약간 표현의 수위? 네. 뭐 이게 좀 약간 좋은 추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약간 스토리의 전개 이런 거 하고 약간 그런 글의 표현 이런 게 되게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소설을 처음 스토리를 좀 처음 접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 소설의 그런 그 약간 그 19금 표현 수위 이런 거 좋아서 본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스토리가 좋아서 본 거예요. 뭐 좀 약간 그래 우리의 그 남녀 사이의 그런 뭐 그런 적나라한 표현들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적나라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실감성 있게 묘사가 된 약간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으로는 약간 그런 좀 고품격으로 네 제가 좀 네 저는 영상으로 된 거를 네 제가 찾아서 보질 않기 때문에 뭐 영상으로 된 걸 찾아서 그럼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로 된 걸 좋아해요. 네 저는 글로 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 리뷰 녹화를 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 5시거든요 네 새벽 5시 새벽인데 지금 뭐 조명을 좀 약간 빨갛게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올 테니까 여기 요 마이크에 있는 이 빨간 불빛으로 만족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이 아내가 결혼했다에 대한 이 느낌적인 느낌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스토리는 뭐 여러분들이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도 팔려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지식인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또 좀 특이한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